안녕하세요. 브루그뮬러 18개 연습곡 중에서 9번 모닝벨입니다. 네, 모닝벨입니다. 아침 종소리 같이 들리는지요. 왼손에서 네, 이 미 플랫 소리가 계속해서 전체 곡에 흘러가는 걸 보시면 이게 종소리고요. 오른손에서 네, 이렇게 아침 노래 같이요. 아침에 흥얼흥얼 네, 하는 노래, 콧노래 같은 그런 노래를 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적인 예, 종소리가 들리는 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익스프레시보라고 앞에 써 있고요. 노래하듯이 한 다음에 네 마디, 다섯 마디부터는요. 네, 여기서 약간 앞에 네 마디보다는 조금 더 크레센도 해주고요. 그 다음 네,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? 아침 기도 같은 네, 그렇게 굉장히 숭고한 네, 그러한 성가 같은 네, 화성이 나오고요. 그러니까 화성적인 얘기를 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돌이해서 네,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밝아졌죠. 커지고 소리가요. 네, 요 노래가 있고 그 다음 요 노래가 있고요. 그 다음 이게 있고요. 네, 요게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오른손 내성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며 네, 이렇게 오른손 외성에서 선율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오죠. 그러면 또 오른 내성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또 외성에서 이렇게 나오면 또 요 멜로디가 나오면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하면 네, 요렇게 내성과 외성이 주고받으면서 나오다가 한꺼번에 이제 합해지죠. 그러다가 아주 작게 그 다음 아주 돌체 부드럽게
여기서 노래가, 멜로디가 리타단도 돼서 아테포 그리고 스타카토. 네, 여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죠. 해서 느려졌다가 다시 아템포 반복해서 그 다음 했으면 이제 코다예요.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다시 숭고한 기도하듯이 네, 여기서 내성을 보면요. 네, 이것도 굉장히 숨어있는 선율로 찾아내면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